最高視聴率 44.4%。 그때 다시 만나. 우리 꼭 결혼하자. 응. 인사 올리겠습니다. 저는 강서울이라고 합니다. 달봉 씨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거든요. 아버님. 미래의 가족이 되는 와. 죄송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지시만 받습니다, 상무님. 자간심. 너한테 책임감 느끼는 순간 나 너 못 만나, 영진아. 안녕하세요, 권유진입니다. 자간제. 다단계 맞습니까? 저희 일 그만둘라고요? 죽을래! 자다르봄. 12년 전, 서울은 한 소년의 생명을 구했어. 너 그때 분명히 나한테 그랬었지? 어른 돼서 꼭 결혼하자고. 운명에 미치비카레, 시다이니 히카레아테이크 2人. 도코로가 내가 말했잖아. 강서울 네가 구해준 건 차달봉이 아니라 사실은 윤은호였다. 왜 사실대로 말 안 했는데? 원장님하고 나는 사실상 대립 사이를 원한답니다. 정말로 이제 자시지만하고 연 끊고 내가 할 길 갈 거라고. 가족은 이츠시카 바라바라니 났대이다. 네 엄마 기일이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되니? 1년에 단 하루인데 그 하루도 회사일보다 뒷전이 돼야겠니? 미가테나 고도모타치니 치치가 오도로키노 코도오. 불요청구 소송? 그 회처리에 심을 좀 실어주십시오, 판사님. 마지막 회절이면. 지지가 소송을 起こした 본토의 이유とは. 어디까지 나쁜 놈으로 만드실 작정이세요?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짐을 지게 해. 12년 전 네가 물에서 구해줬던 그 애는 윤은호다.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천년 갖고 오면서 재밌었어? 사실은 서울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. 좋아하던데, 나 진짜 좋아하던데. 제아, 박현식, 남지현, 서프라이즈 소감준, 유동근 など 고가 스타가 꿈의 共演. 한국 중이 泣いて笑った 超인기 화대작이 ついに 上陸. 가족なのに どうして? 僕らの 恋日記.